벌써 믿음 안에서 20년 넘게 교제하고 있는 부부 얘기입니다. 신앙도 훌륭하고 인격도 좋고 연세도 높은 점잖은 분들인데 저희 부부하고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당에 막 도착을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한 10분 늦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전화를 끊었는데 조금 후에 도착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우리 부부 오다가 지독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셨어요? 그랬더니만 아, 목사님 만나기로 했으니까 늦지 않으려고 지름길로 들어섰는데 아, 그날따라 그 지름길이 막혀가지고 안 늦을 걸 늦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옆에 있던 아내가 왜 하필이면 이 길을 택했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일부러 택했냐고 빨리 가려고 했지 했더니 왜 안 하던 짓을 해서 멀쩡한 시간을 늦게 하냐고 핀잔을 주기에 듣다 듣다 못해서 아 그만 좀 해 그랬더니 아니 잘못은 자기가 하고 내가 한마디 했더니 왜 화는 또 내냐고 아 이렇게 내내 싸우고 왔습니다 목사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싸웠는데 그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둘 중에 누가 잘못한 겁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래서 듣고 웃고만 했는데 아니지. 이게 부부 싸움의 아주 전형적인 패턴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말했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뭐 더 잘못했다기보다도 남녀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간단한 원리인데요. 남자와 여자를 잘 이해하시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하는 거죠. 지름길로 가는 게 어떨까? 그럼 아내는 좋은 대로 하세요. 혹은 평소대로 그냥 가던 길로 큰 길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의견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결정은 당신이 하세요. 그랬다면 싸우지 않았겠죠. 근데 남편은 묻지 않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결과가 좋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내가 한마디 할 수 있죠. 뭐 나쁜 거 아니죠. 근데 문제는 조언한다고 하는 말이 한계를 넘었어요. 그 한계를 넘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남자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조언이 한계를 넘으면 그 조언은 조언이 아니고 핀잔과 꾸지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기 몸에 배서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꾸짖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릴 때만 하는 일이에요. 자녀가 어릴 때만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에게 아내들이 그렇게 합니다. 더 정확한 용어로 제가 표현한다면 조언과 가르침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이 남편들이 누구의 말을 제일 잘 들을 것 같습니까? 예? 아내의 말을 제일 잘 들어요. 그런데 듣긴 듣는데 아주 힘들어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 남녀의 상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30년, 50년을 함께 살아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남녀관계예요. 그리고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한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 남녀관계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남자의 죄와 여자의 죄가 달라요. 남자의 죄는 뭐냐 하면은 남자가 존재론적으로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남성 우월의식, 그것 때문에 여자를 은근히 깔고 뭉개는 게 남자들의 죄죠. 이 역사 속에 가득하죠. 여기서 나온 비극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못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발로 여성운동이 생겨나는데, 소위 페미니즘. 여성운동의 핵심 가치가 뭐냐 하면은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만 성장 과정에서 양육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존재론적으로도 같고 역할과 기능적으로도 아무 차이가 없다. 이게 페미니즘의 주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여자분들이 남자하고 여자가 뭐가 달라 똑같지 하고 빡빡 우기는 게 여자의 죄죠.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의 역할을 파고들면서 남녀의 성의 고유한 영역이 깨져나갑니다. 그 결과 성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남자 중에도 여자보다 더 여자 같은 남자도 많이 생기고 여자 중에 남자보다 더 남자 같은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는데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데 아들을 낳아서 아들답게 길러야 되겠는데 아들답다는 게 뭐냐? 딸을 낳아서 여성스럽게 길러야 되는데 여성스럽다는 게 뭐냐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없는 거예요. 성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혼동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남녀 문제, 부부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는 창조 원리를 인정하고 그 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남녀 문제는 결코 풀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27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짐승이 되지 않고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요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가졌으므로 누가 우월한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존재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라는 아주 다른 역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확실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남자와 여자는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는 거예요. 둘째,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분명한 역할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두 사람 중에 대표는 남자다. 이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죠?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간단한 사실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끝없는 문제로 전락하는 거예요. 남녀 관계, 부부 관계가 아주 복잡하지만 창조 원리로 가면
간단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로 지으시고 여자로 지으신 데는 다 목적이 있고요. 그 둘을 함께 살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가 되면 행복한 거고 여자는 여자가 되면 개인도 가정도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뭐냐 하는 것인데 세 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 남자는 왕이다 하는 겁니다. 남자가 뭐라고요? 왕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왕의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 그럼 벌써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를 생각하고 남자를 너무 지나치게 높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왕의 역할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왕의 역할이 전통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보호자예요.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왕이 보호해줘야 돼요. 또한 두 번째는 공급자입니다.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돼요. 세 번째는 질서의 부여자예요. 백성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게 왕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성에게 가정이 있어서 왕의 역할을 주셨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가족을 보호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질서를 유지시켜서 가족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남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남자가 왕의 역할을 한다면 여기에 대한 상대 개념, 여자는 뭐냐? 현명한 조언자입니다. 현명한 조언자.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현명한 조언자.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왕에게 언제나 현명한 조언을 제공하는 신하는 너무너무 왕에게 소중한 친구죠. 없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성들은 남편들에게 자기들이 살면서 보고 느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알카포네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태리의 폭력조직 마피아 대부 아닙니까? 이 알카포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여서 생각하다가 방법이 없으면 반드시 여자 의견을 물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남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남자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의견을 들으라고 그랬어. 남자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결정을 하기 전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질문하죠. 당신의 의견은 어때? 생각을 말해봐. 그럴 때 아내들은 자기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현명한 조언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각은 이래요. 쭉 얘기를 한 다음에 결론은 당신이 내리세요라고 최종 결정권을 남편에게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하죠.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최선의 결정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만약에 왜 그렇게 했느냐고 왜 내 말 안 듣느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고 주도를 하게 되면 남자의 마음이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주 지혜로운 신하가 있어서 왕이 늘 그 의견을 묻고 도움을 받는데 이 신하가 말이죠. 너무 왕을 세게 밀어붙이면 왕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신화가 꼭 필요하지만 미워지는 거예요. 아내가 현명한 조언을 해주고 부드럽게 말하고 그러나 결론은 당신이 내리세요. 나는 따라갈 거예요. 최종 권위를 남편에게 주면 두 사람은 아주 사이좋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이 남성성과 여성성에 맞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포용력이 좋고 남자다운, 그래서 회사에서도 아주 능력을 인정받는 어느 한 남자 얘기인데 집에만 가면 아내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가족들은 통닭 시켜 먹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통닭을 한 마리 시키면 닭다리가 두 개래네. 그런데 이 닭다리가 통닭이 딱 오면 아내가 딱 뜯어가지고 이 닭다리를 하나는 아들 주고 하나는 딸 준대. 매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남자의 마음이 아주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남편 안 줘가지고 삐진 거야?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자식이 먹는 건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질투를 하겠습니까? 그럼 뭐요? 그랬더니 아내가 가끔은 뭐 엄마니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지만 가끔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나눠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예 아들아 하나 먹고 딸도 먹어라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렇게 말하지 그랬더니만 아 남자가 체면 있지 치사하게 어떻게 그걸 가지고 아니 그럼 마음이 상하지를 말든가. 여러분 남자는 왕이라고 그랬죠. 아내는 현명한 조언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사소하고 수많은 트러블이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가 일부러 그렇겠어요? 예? 아마 남편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거라. 그러나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자존심이고 가정 안에서 자기 권위가 인정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녀의 첫 번째 역할은 남편은 왕이고 아내는 현명한 조언자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는 용사입니다. 워리어, 전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용사고 다른 말로는 사냥꾼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가족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와야 돼요. 적들로부터 가족을 보호해야 돼요. 목표한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날마다 싸워야 돼요. 이게 남자의 일이에요. 싸움이. 그런데 여러분 사냥을 하는 것도 그렇고 전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재미삼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딴 생각하다가 다 놓치는 거죠. 그 남자들이요 어떤 일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아주 집중합니다. 그 결과 남자들은 매우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을 다른 데 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집중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용사라면 이 용사의 상대 개념은 뭐냐 하면은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역할이에요. 다른 말로는 이걸 살림꾼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밖에서 힘을 다해 싸우고 지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지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정에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쉬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싸울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치도록 싸우고 들어왔는데 가정에서 그 힘을 회복시켜주지 않으면 나가 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서 쉬고 다시 싸울 힘을 공급하는 모든 것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느냐? 살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고 여자는 그렇게 싸우고 돌아온 남자를 살려주는 것, 그래서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가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자 라고 하는 용기를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살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림 속에는 먹이는 것, 재우는 것,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되어 있죠. 그리고 이걸 잘 감당하도록 여성들에게 많은 은사와 재능을 부여해 주셨어요. 다정한 것, 따뜻한 것, 음식을 잘 만드는 것, 다독거리고 보듬는 것, 이런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지친 용사를 쉬게 하고 내 집이 제일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살림의 역할을 여성에게 하나님을 부여하셨다. 여러분, 남자들이 말입니다. 밥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내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싸울 힘을 공급받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상대적으로 여자들은 밥 한 끼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떼어먹으면 그만이요. 남자들은 안 그래요. 한 끼를 떼우려면 남자가 번 돈으로 충분합니다. 만 원이면 한 끼 해결하잖아요. 남자에게 있어서 아내의 밥은 만 원짜리가 아닌 거죠. 나를 위한 사랑이고 가족의 응원이고 나를 향한 신뢰와 박수갈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의 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걸 잘 얻어먹은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는 사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역할을 기억하셔야 돼요. 용사와 살림꾼, 가나안을 정복하는 용사,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역할,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남자는 정열적인 연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자는 언제나 한 여자를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언제나 마음속에 여자를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네 아내의 품을 족한 줄로 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고독하고 용사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래서 이 고독하고 두려운 영혼을 위로해주고 남자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듬어줄 그 여자를 남자는 끝없이 찾아요. 예술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의 마돈나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자기 아내다 그러면 이제 그 남자는 행운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무언가 끝없이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여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시잖아요.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여자를 찾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있는 겁니다. 여자가 쓸모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고독한 영혼과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자신을 보듬어 줄 그 여인을 찾았던 거예요. 심리 분석을 해보면은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것은 여자들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잊지를 못해요. 반면에 여자들은 현재 남편에 잘 적응을 합니다. 적응력이 좋거든요. 남자는 언제나 현명한 조언자를 찾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주는 살림꾼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듬어줄 한 여자를 사모해요. 그게 남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으면 한없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서에서 남녀의 관계를 뭘로 비유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희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리스도에게 충성과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남녀관계도 그런 거다 그랬어요. 남성은 아내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아내가 현명한 조언자이며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살림꾼이고 자기 영혼을 보듬어주는 그런 여자라면 얼마든지 그런 여자를 위하여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할 수 있고 생명도 내줄 수 있는 것이 남성의 속성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 남성에게, 남편에게 아내는 그런 남편을 왕으로 인정하고 싸우고 돌아온 남편이 세임없도록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그런 살림을 하면서 그 영혼을 보듬어주는 일을 해야 하려는 이게 여성의 본성에 맞는 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길이라는 그럴 때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오늘 28절에서는 세 단어로 압축을 하고 있어요. 우리 28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세 단어가 나와요. 생육, 번성, 충만해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때 생명이 태어나고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하게 돼 있어요. 마침내 인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남녀관계고 부부관계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깥을 향해서는 정복하고 다스릴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부가 나이를 먹게 되면 늙어가면서 이 남녀의 차이가 조금씩 무너져요. 그래서 남성은 좀 더 여성다워지고 여성은 좀 더 남성다워지는데 그것의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 둘이 점점 더 친구가 되어가라 그런 뜻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이러다가 이제는 친구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늙어도 남자는 남자고 늙어도 여자는 여자예요. 그 남자의 길과 여자의 길을 혼동하지 말라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갈 때에 개인이나 가정에 가장 큰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동등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 안에서 남녀의 모든 차별과 상처가 사라지게 해주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부의 주일을 맞이하여 남자와 여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존재론적으로 동등성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상대방을 자신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뿌리채 뽑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차별 때문에 생겼던 수많은 상처와 억압들, 주님 이제 주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동등한 존재가 되고 차별 없는 가정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하시고 여자는 여자답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남자답게 만드시고 여자를 여자답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엉클어졌으며 정체성이 혼란해지고 그 결과 가정이 불행해지고 다툼이 많아지고 충만하기는커녕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가정, 남녀관계, 부부관계를 조명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 분별하고 자기의 길을 찾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수서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내려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 동안 새 생명을 초청하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교회를 방문한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주께서 친히 맞아주시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그분들의 이름이 교회 문 앞에 걸려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정체성의 혼란에 빠져있는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래서 남자는 남자답게 왕이며 가나안을 정복하는 용사이며 열정적인 연인으로 살게 해주소서. 여자는 여자답게 현명한 조언자가 되고 가정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는 살림꾼이 되고 한 남자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부부,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개인과 가정이 은총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